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상담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시 발달장애인 코로나19 상담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상담센터는 서울시와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가 함께 운영하게 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한 지원 대책으로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상담센터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고 서울시에서는 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달 중순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로 도움이 필요한 발달장애 당사자나 가족은 상담센터 또는 각 자치구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로 연락하면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보와 함께 상담을 통해 긴급 돌봄과 방역용품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